나이는 얼마 안 먹었어. 그죠? 네.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도 들고, 안 먹은 거로 치면 우리 언니가 안 먹은 거야. 근데 우리 언니의 살아온 걸 보잖아. 한이 너무 많고, 서러움도 많고. 내가 죄인인가도 싫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대체 많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준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판타스틱해. 그냥 평범하게 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어? 내가 가슴 앓이 가슴에 멍이 들으면서 정말 눈 어디 가서 울 수도 없는 눈물 바람을 하면서 씩씩하다 버티고 꽉, 이 꽉 물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기준입니다. 참, 왜냐면 1부 종사를 할 수도 없고요. 어? 2부 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팔자야. 솔직히 이렇게 궁합을 놓겠다고 이분을 놓치면 내가 한마디 하자. 왜 산이노? 미안한데, 사랑하고 좋아해서 사는 건 압니다만은, 내 거를 많은 거를 포기하고 살아를 가야 돼요. 어? 지금,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죠? 네. 본 거예요? 근데 둘만 사랑하기에는 너무 언니한테도 사연이 있고 이 남자한테도 사연이 있어. 왜냐면 언니도 이혼을 했었어야 돼요. 그죠? 이 남자도 이혼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아픔을 딛고 나서 아픔을 위로해 주자고 만난 건데, 너무 내가 볼 적에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운세야. 응? 애 있죠? 저요? 네. 여기도 있죠? 그럼 언니 애를 키우는 거야? 여기 애를 키우는 거야? 지금 만나고 있는 신랑. 자, 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의 한 어른들만 얘기할게요. 짧고 굵게. 많이 아팠구나.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내 자식을 키우지 못하면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것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누구보다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한, 그게 제일 우울증이 깊고, 그게 제일 죄스러운 것 같고,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대로, 어? 죄인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기도 싶고, 또, 내 자식 시켜서 닦여서 못 키우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솔직히. 그래, 그게 내가 업이고, 내 자식처럼 키우자, 내가 뒷바라지 하자 하면서도 문득문득 내 자식 생각나는 거는 그런 천년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얘는 밥은 먹었나도 싶고, 어? 그러면서도 얄미롭지는 않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가고자, 그리고 다 같이 살수 있는, 솔직히 우리 언니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시간을 잠을 들자서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내 자식한테는. 맞죠? 응. 네. 사연들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못하는 것 같아. 저도 아직까지는 그리고 좀 그렇고. 제가 볼 적에는 왜 산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직까지 본인 신랑이라 하지만, 같이 사니까 신랑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신랑의 자리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무 앞으로도 벌리지 말고, 본인이 또 만약에 어떤 이별을 겪어야 되는 여자는 맞습니다. 이분이랑은 글쎄, 제가 볼 때는 언니가 희생해서 가신다면 그 인연은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언니도 가시다가 남, 이분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연에 아이 때문이라도 언니가 더더욱이나 이별의 수전을 누르고 가고, 이별의 수전을 누르고 가고, 미안한데 한두 번 정도는 말아볼까 멈춰볼까 생각은 했었다 한다 우리 언니야. 응? 대답. 네. 근데 둘만 있었으면 그게 가능했을 거야. 네. 근데 바라보니 그러지 못하고 또 상처 주니 그런 거지 못한 것 같고, 내 자식한테 내가 상처 줬는데 내가 또내 자식한테 또 그런 것 같고, 정말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도망가 버리고 싶어. 그냥 뿅하고 자식도 없느라 내가 뭐도 없느라 살아보고 싶었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할 게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렇게가 됐어. 그래서 살아보려고, 그냥 그것도 행복이라고. 그 어쩌다 그랬는데 상처는 주지 말고, 그래, 뭔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해보려고 했던 게,
지금 살짝 버거움으로 들어와 있다. 네. 어디서 언제 어떻게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어떻게 본인 수준에서 이 사람과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사랑도 많이 식었어. 아, 내가 이러고 계속 가야 되나? 라는 생각. 엄청. 근데 이별은 아픈 있어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기는 한데, 운적으로 이별이라는 건 언니의 사주팔자에 들어 있어요. 뭔가 모르게 그냥 그런 감 같은 게 있잖아요. 쎄함.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렇게 혼인 신고를 선뜻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왜냐면 1부 종사 못해요, 2부 종사 못해요. 처음부터 언니 팔자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누르고 나서 내가 굳이 당분간은 그게 중요하진 않아. 물론 그게 중요해서 갈 곳 있고 가고 하지, 그런 증서들이. 근데 이 분이랑은 본인도 뭔가 내 촉에서 내 느낌에서 그냥 내가 만나고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주고 오는 거야. 왜냐면 내 자식한테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본인이 점점 뒤로 가게 돼 있고, 이 둘만 사랑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래? 눈에 보였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같이 산다고 안 했었거든요. 애기들이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왜 사니? 왜 한쪽으로 치우쳤니? 왜 내가 사랑하려고 남자한테 들어갔다가 또 파출부 아닌, 또 내가 보모 아닌. 어? 솔직히 언니도 지금 자신이 없잖아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잖아. 이렇게 돼서 차라리 처음부터 나 이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선택권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텐데, 어쩌다 보니 그랬다 그랬잖아. 네. 근데 애들인데 어떻게 그러니? 그치? 내 자식도 눈에 밟히는데 이 자식이라고는 뭐 안 그러겠냐? 그죠? 네. 근데 큰 마음은 아이들한테 더 상처를 주시기 전에는. 정말 두 분이서 어른들이 저지른 그런 감정들 때문에 아이들까지 컨트롤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기운이, 정서가. 그래서 정말 본인이 1년 동안을 더 이 사람한테 온 총력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 뽑고 나서 사람으로. 그리고 자식한테는 할 도리만 하세요. 여기 사람 자식한테는. 왜냐하면 1년 후에라도 더더욱 정을 줄 수 있어서 살겠다 싶으면 죽을 만큼 내 새끼처럼 키워요. 어? 근데 아니면 정을 줬다가 그 정 어떻게 될 거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거니? 나중에, 그죠? 그랬을 때 일단 두 남녀가 먼저 1년 정도만은 정말 살아봐야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에 그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 지금으로부터 1년이에요. 버티세요. 당장 다음 달에 못 헤어집니다. 마음은 다음 달 당장 헤어지고, 선생님이 너 헤어져라, 네가 어떻게 사니, 너 이 사람을 왜 사니, 어? 너 이거 죽을 고비를 들어갔구나, 네 뼈골 등골 쉬면서 네 새끼 키우지도 못하면서 네가 애미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뭐라 해서라도 나 정신 좀 차려서라도 하게끔 해주세요. 하고 싶어요. 그죠? 그렇게 저 선생님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난 그렇게 본인의 심정이 그렇게 보여. 맞죠? 어? 근데 왜 이건 아이들이 걸려있어서 아이들이 물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남녀가, 성인들이 본인의 운기를 보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은 이별을 앞을 수고 있기 때문에. 네. 준비는 하시란 얘기인 거야. 그렇다고 내가 이별하니까 얘한테 정을 막, 이거는 너무 좀 아이들한테 가혹한 거니까 그건 인간을 탈수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이별이 있어. 이미 마음을 먹었기도 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입장이야. 본인 다 알고 있어. 네. 왜 좀 보러 왔나 싶기도 하지만 알고 있어. 그러니 마무리. 그게 한 해가 지나가면 1년이 될 수도 있어. 내년이 1, 2월만 지나가면 1년인 거야. 숨 쉬어라. 그리고 다 네 잘못 아니다. 그리고 나 혼자 홀로 이 당분간은 조용히 있어서라도 내가 본연의 나라는 사람의 존재성, 그 내 새끼.
그렇게 해서 조금 너, 우리 언니도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 외로워서 도망간 것이 하필이면 여기가 걸려갖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팔짝 탓하지 말고. 어? 그리고 네. 세상 지금 웃고는 눈으로 있지만 세상 우울해갖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마음의 안정을 못 잡는데 어? 거기에 엎친 격 덮친 격이라고 지금 이것도 저거고 정리가 안 되고 저것도 정리가 안 돼. 그러니 하는 일은 하는 일대로 떴어. 어? 네.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앉아있고 내가 내 스스로가 정말 먹어도 살로 오지 않고 영양소를 가지를 않아 우리 언니야. 이러다 약 먹고 죽어볼 거 아니? 누구보다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다 우리. 어? 어디 가서 가슴 놓아 울지 못했다. 그게 양심에 가책 느껴서. 그리고 행복하고 싶고 여자로서 존재성을 갖고 싶고 여러 가지 부문이었는데 뭔가 많이 복잡해졌어. 그래서 그 복잡한 게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워. 자, 크게나마 한숨을 쉬고 숨을 쉬고 살아가. 심장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그러니 정리는 하셔. 근데 그 정리가 단칼에 자르면 두 사람만 연결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래도 본인들 사람이잖아. 인간이 된 도리로서 정리 정도는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렇고 난 다음에 단칼에 뒤돌아 쓰는 게 맞습니다. 언니가 사랑하고 애기만 없었으면 저희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존재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혼내는 주인은 아니야. 언니를 보니 눈물이 나. 저 여자 저 나이에 넌 어떻게 7년을 살고 어떻게 5년을 살고 어떻게 3년을 살았니? 너가 선택한 길이 후회는 안 하지만 왠지 후회가 되고 잘못된 것 같고. 네. 안 했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멀쩡했을 텐데. 다 내가 저지른 것 같고. 네. 이해 갔죠? 한 많은 세월 살았냐고 했었다. 어? 정리정돈은 내 이별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아시겠죠? 잠깐만.